이 영상을 보시지 않으면 남들보다 최대 1.6% 차를 비싸게 사시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2024년 1월이나 2024년 2월 완전 초반에 법인을 제외한 개인 명의로 신차를 일시불 혹은 할부로 결제하시는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일시불 할부의 캐시백, 할부 금리가 매월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시불과 할부, 계획하셨던 구매 방식에 따라 영상의 재생 구간을 나눠놨으니까 해당되는 부분만 빠르게 보시면 됩니다. 일시불로 신차를 결제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결제하실 때 오토 캐시백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요. 이 오토 캐시백이라는 건 쉽게 차량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결제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오토금융 상품입니다. 이 일시불 오토캐시백을 알아보실 때 캐시백 금액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발급받는 카드의 연회비가 저렴한지와 신용카드의 유지기간은 길지 않은지, 마지막 유지기간 동안 써야 하는 실적 조건 금액이 많지 않은지, 이 세 가지를 무조건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유지기간과 써야 되는 실적 조건이 낮은 수준이어야 차량 결제를 위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을 방지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혜택은 방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조건입니다. 일시불로 신차를 결제하고 받는 캐시백, 24년 1월은 가장 좋은 조건이 H카드사 결제 조건으로 결제 금액의 1.6%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륜 그래비티 6인승에 튜닝 액세서리 옵션을 제외하고 나머지 옵션을 모두 추가하면 차량 가격만 5,096만원이 되는데요. 이 5,096만원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이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개차 오토 캐시백으로 결제하시면 H카드사 결제 기준으로 1.6% 815,36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는 거죠. 신차 결제하실 때 이런 혜택 잘 챙기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소렌토보다 저렴한 차량은 어떨까 보면 가장 많이 판매되는 기아의 셀토스 중에 가장 저렴한 가격이 2,087만원인데요. 이 2,087만원 셀토스를 기준으로 캐시백 혜택을 보면 H카드사 결제 기준으로 1.6% 333,92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결제 금액에 관계없이 1.6% 캐시백 혜택이 최대 혜택입니다. 다만 캐시백은 카드사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요. 변경되면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시불 오토 캐시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번 여쭤보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미 계약한 상태인데 오토 캐시백으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담당 영업사원에게 결제는 내가 알아서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오토 캐시백 이용한다고 해서 받기로 한 딜러 서비스 못 받는 거 아닐까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차량을 계약하실 때 약속 받으신 딜러 서비스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받는 캐시백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산차 수입차 모두 일시불 캐시백 받을 수 있냐? 2.5톤 이상 트럭이나 테슬라 특장차를 제외하고 전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산차와 수입차가 약간 다른데요. 국산차는 결제가 자유로워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수입차의 경우에는 담당 딜러에게 카드로 결제하는 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를 꼭 결제 전에 확인하시고 상담 신청하셔야 빠르게 접수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브랜드마다 딜러사 혹은 딜러마다 모두 달라서 딱 이렇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영상에 나오는 캐시백은 언제 어디서 알아봐야 되고 결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청 시점은 차량을 계약하고 기다리시다 보면 담당 영업사원이 언제쯤 차량이 생산 예정 혹은 배정 예정입니다라고 연락이 오죠. 이 연락을 받고 바로 알아보시면 되고 신규로 카드를 발급하시는 경우에는 발급까지의 여유 시간을 고려해서 넉넉히 차량 결제일 최소 7일 전에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보시면 국내 최대 개차 오토 캐시백 상담받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오토 캐시백 상담 신청하시고 카드를 발급 받으셔야지만 제가 말씀드린 조건의 캐시백 혜택과 추가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혜택 개차 오토 캐시백 상담받기 링크를 누르신 다음 내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얼마일까 입력해서 금액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최하단에 상담 신청하기 누르신 후에 요청하는 정보 입력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오는 전화 잘 받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들의 안내에 따라 진행만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카드 발급되고 차량 계약하신 대리점이나 지점에 가셔서 바로 차량 결제해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차량이 결제되면 캐시백 지급이 안 됩니다.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차 상담사분들의 안내에 따라 결제 과정을 진행하셔야 돼요. 이외에 궁금한 점들은 상담 신청 당연히 무료니까 신청하셔서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이 캐시백 절대 못 받습니다. 다른 경쟁사에서도 이 캐시백률이 안 나와요. 자, 네 번째, 가상계좌 입금하라는데 이거 안전한 건가요? 가장 걱정이실 겁니다. 흉흉한 세상이다 보니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선 오토 캐시
캐시백 상담시에 안내받은 가상계좌 입금 방식은 카드사별로 약간 다른데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H카드사의 경우에는 무조건 가상계좌에 차량 금액 전액 입금 후 결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8부에서 말씀드린 L카드사의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부여하는 특별 한도에 따라 가상계좌 입금 여부가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결제한 차량 금액을 여러분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에 선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도 증액이나 차량 결제를 위해서 생성된 가상계좌는 차량 제조사도 아니고 딜러사도 아닌 카드 이용자 본인 명의의 계좌이기도 하고 신용카드의 모자란 한도를 채우거나 차량 결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차 오토캐시백 안전한가요에 대한 물음에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2022년 7월 개차가 오토캐시백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약 5,500명 이상의 신차 구매자분들이 안전하게 차량 결제하셨고 캐시백도 문제없이 지급받으셨습니다.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실제 개차를 통해 캐시백 받으신 차주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 진행한 내용을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영상 한 번씩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시불 구매는 여기까지고 할부로 넘어갈게요. 복잡하지만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시불과 마찬가지로 할부도 선납금에 따라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할부로 구매할 때 할부 상품 어디가 이자율이 저렴한지 알아보실 텐데 이자율과 더불어서 선납금에 대한 캐시백 혜택도 비교를 함께 해보셔야 됩니다. 모델이 다양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시기 편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시 차량은 디올류 산타페 하이브리드 이륜 캘리그라피 6인승에 컬러 옵션을 포함한 옵션을 모두 추가하면 차량 가격만 5,138만원입니다. 이 차량을 선납금 30% 약 1,542만원을 기준으로 24년 1월 현재 금리와 할부 캐시백을 종합해서 비교한 결과 L카드사가 제일 좋은 조건이에요. 36개월 금리는 5.4%, 월 평균 납입금은 183,767원, 36개월 총이자는 299만 4,170원, 선납금에 따른 캐시백, 카드사 캐시백과 개차 캐시백 더해서 79,044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48개월은 금리 5.5%, 월 평균 납입금은 83만 371원, 48개월 총이자는 389만 1,821원, 선납금에 따른 캐시백 36개월과 마찬가지로 79,044원 캐시백 가능하고요. 마지막 60개월 금리 5.6%, 월 평균 납입금 68만 4,753원이고 60개월 동안 내시는 이자의 총합은 511만 9,161원입니다. 캐시백은 36, 48개월과 동일하게 카드사 캐시백과 개차 캐시백을 합한 79,044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24년 1월 3일 기준으로는 이 조건이 가장 최선입니다. 금리와 캐시백을 종합해 봤을 때 이거보다 좋은 조건 찾아보셔도 없습니다. 자, 할부도 많이 여쭤보시는 게 언제 어디서 신청하냐인데요. 일시불과 마찬가지로 카드 할부 신청 시점도 차를 기다리다 보면 담당 영업사원한테 차가 곧 생산 혹은 배정될 거다 연락이 와요. 이 연락을 받고 알아보시면 되고요. 카드 발급 여유 시간까지 고려해서 차량 결제일 최소 7일 이전에 개차 오토 캐시백 링크를 통해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꼭 출고 일정이 잡히고 최소 7일 이전에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일시불과 마찬가지로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국내 최대 혜택 개차 오토 캐시백 상담받기 링크를 누르신 후에 하단에 상담 신청하기 누르신 다음 정보 입력하시고 결제 방법을 카드 할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셔야 말씀드린 금리와 캐시백 혜택으로 할부가 가능하고 영상을 통한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할부금은 카드사에 내는 건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아요. 카드 할부를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하시면 카드사에서 차량 대금 전부를 제조사나 딜러사에 내고 설정한 카드 할부 조건에 따라 카드사에 매월 납부를 하시는 겁니다. 담당 영업사원한테는 카드 할부로 진행한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고정금리냐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할부 상품은 모두 고정금리로 추후에 기준금리가 높아지더라도 금리의 변동이 없습니다. 네 번째, 중도상환할 경우에 중도상환 수수료 있나요입니다. 할부를 진행하시고 할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할부금을 갚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중도상환 수수료인데요. L카드사 카드 할부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할부 발생시키고 중간에 다 갚는다고 하시더라도 수수료 없이 내가 갚아야 할 금액만 갚으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카드 할부로 잡히느냐 카드 대출로 잡히느냐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카드 할부는 모두 카드 할부로 잡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대출액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신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추후에 대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카드 할부를 이용하시는 게 추후 대출 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점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고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주실 거예요. 이번 영상은 24년 1월에 일시불과 할부로 신차를 결제하시는 분들께 어떤 조건이 제일 유리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시작에 말씀드렸듯이 캐시백 조건, 금리 모두 비교해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데도 좀 비교해볼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경쟁사에서 손쉽게 신청하라고 해서 해보면 각 금융사에서 대출 관련 카톡이나 전화가 엄청 오거든요. 개차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고요. 추가로 다른 데서 비교해볼까 싶어서 여러 번 조회를 하다 보면 나중에 실제 오토 캐시백 심사 시에 한도
부여되지 않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서 오토캐시백 업체마다 최대 캐시백 조건표 확인만 해보시고 심사는 신중히 진행하세요. 일시불이든 할부든 워낙에 큰 금액을 결제하신 과정이다 보니까 걱정되실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재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약 5,500명 이상의 신차 구매자분들께서 캐시백 안전하게 받으셨으니까 안심하시고요. 캐시백 이용 여부는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거지만 일시불 할부 각각 말씀드린 조건은 제가 차량을 구매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24년 1월에 일시불이든 할부든 차량 결제를 앞두고 있으시다면 이 영상 고정 댓글 개차 오토 캐시백 링크로 들어가셔서 캐시백, 금리 혜택, 추가 혜택까지 받으세요. 신차 구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구매하시는 차량과 함께 사고 없이 행복한 추억만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4년 2월 구매 조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